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7번째 배설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장애는 DSM-4에서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에 속해 있었는데요. DSM-5로 오면서 따로 범주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는 건 발달 과정에서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배설장애라고 하고 크게 유뇨증, 유분증으로 나눕니다. 유뇨증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고 유분증은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죠. 유뇨증부터 보자면 진단 기준이 나이는 최소 5세 이상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 의도적이든 불수의적이든 소변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학습 기능을 포함한 일상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 진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낮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주간형과 밤에만 못 가리는 야간형, 그리고 이 둘이 혼합된 복합형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런 유뇨증의 증상이 약물이나 의학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 때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뇨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봐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배변 훈련을 지나치게 일찍 혹은 일방적으로 강요받거나 혹은 배변 훈련에 전혀 무관심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아니면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경우인데 예를 들면 동생의 출생, 부모 중 한 명이나 아니면 부모와의 이별, 뭐 죽음, 이혼, 입학 같은 이런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 심리 행동적인 요인들이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 중추신경계의 미성숙 아니면 방광을 포함한 이런 비뇨기계의 기질적인 이상 혹은 수면시 각성 문제 등의 여러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유뇨증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나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 혹은 비뇨기과적 이상에 대한 어떤 정밀 검사를 통해서 기질적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배뇨 훈련을 시도합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소변을 가린 날을 이렇게 의식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조절해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물 마신 어떤 주기나 소변을 참았다가 누기 아니면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줄이기 밤에 한번 깨서 부모가 깨워서 이렇게 소변하도록 하기 이런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외에 알람치료라는 행동치료의 일종인 요법이 있는데 팬티에 소변 감지기를 부착해서 소변이 마려울 때 알람이 울리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 벨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소변을 억제하도록 하는 이런 회피 반응을 훈련하게끔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단점들은 있지만 이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심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고 필요시에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유분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분증은 4세 이상 신체적 질환이 없는데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적당한 장소가 아닌 곳이나 옷에 대변을 누거나 지리는 걸 말하는데요. 출생 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대변 가리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증상이 있는 1차성 유분증, 대변을 잘 가려오던 아이가 다시 가리지 못하게 되는 2차성 유분증으로 나눠요. 또한 이런 장애가 완화제 같은 이런 약물이라든지 변비를 일으키는 이런 의학적 상태 같은 생리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진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유뇨증과 유사하게 심리적, 행동적, 환경적, 유전적 이런 생리적 요인들이 있고 특별히 유분증을 일으키는 어떤 위험 요인들 몇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강박신경증, ADHD, 학습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등의 이런 정신과적 질환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자폐증, 지적장애 같은 이런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이외에 신체, 감각,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이런 여러 기타 요소들이 유분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는 특히 유분증의 경우 이제 증상 조절을 위한 정신과를 포함한 이런 의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교육적, 심리적, 행동적인 치료까지 전반적으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상호 협조적인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분증은 대부분 생리적 기능 이상이 부적절한 배변 훈련이나 정신사회적 문제, 생활 속 스트레스 사건이나 발달적 요소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 등의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동기의 어떤 대표적인 기능 이상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후는 원인과 이런 증상의 지속시간,
공존하는 어떤 행동 문제나 부모의 치료 협조 여부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고요. 특히 생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경우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교육적, 심리적, 행동적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접근을 잘 시도해서 치료를 했을 때 60에서 80% 정도의 치료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뇨증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자라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자연경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설장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식 및 섭식장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